투자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식, 펀드, 채권, 가상자산, CMA, 예금, 적금 등등.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응팔에선 은행 예금 금리가 15%라고 하던데 현재는 4%대인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더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투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투자란 무엇일까요? 1. 투자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분석과 가치평가, 그리고 합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점입니다. 2. 투자는 현재보다 미래에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상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확률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 투자를 게임에 비유하자면 레벨 1의 초보자와 레벨 100의 자산가가 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퀘스트를 받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쉽게 생각해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는 그런 주식들이 담겨져 있는 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주식은 각각의 종목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펀드는 그 의사결정을 펀드매니저가 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좋은 주식들을 선별해 대신 투자해주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보니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장기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사나 펀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하겠다는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 뉴스에 끌려가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는 후행적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보고 따라가게 되면 한 템포씩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순간의 팩트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알고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시작을 한다면 건강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